저는 외국에 나가서 한 번도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항상 한국 뭐 중고등학교나 학원에서만 영어 공부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분들께 제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나 방식들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단어 쪽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단어를 꼼꼼히 외우는 편이 아니었어서 그걸 외웠다 하더라도 지문에서 그 단어를 봤을 때막 다른 단어하고 막 헷갈리고 뜻을 이제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노트에 같은 철자로 그러니까 콘이나 컴, 인, 트랜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시작하는 것들을 싹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외웠거든요.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비교해서 외우고 뜻이 비슷한 거를 비교해서 외우다 보면은 지문에서 그런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다른 단어들과 헷갈리지 않게 딱 캐치해서 문제까지 풀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. 그리고 독해에 있어서는 물론 직독직해나 딱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문장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. 이 문장이 왜이 문장 다음에 왔고 혹은 앞에 왔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게 질문을 읽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이 질문의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직독직해나 해석만으로는 그 질문의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독직해나 번역보다는 이제 유의미한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피킹인데요. 사실 한국에서 공부만 하다 보면 스피킹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사실 나중에 사회나 대학에 나오면 영어를 잘한다고 했을 때 스피킹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라도 스피킹을 계속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드나 CNN 같은 사이트도 많이 이용했고 아니면 한 어떤 지문을 읽고 자기만의 언어로 써머리를 3분 동안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자꾸 영어를 입 밖에 내려오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동시에 이제 문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나 여러 문장 형식들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동시에 유창성하고 정확성까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영어를 자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30분씩이라도 자꾸 접하려는 게 꾸준히 접하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제 실질적인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영어를 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